그렇죠. 줄넘기. 아, 대단합니다. 아, 이거 뭐 진짜 생활복서의 줄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실은 이제 생활복싱 하시다가 프로까지 그야말로 직장 다니면서 생활복서로 하다가 이 프로까지 뛰신 분이, 우리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의 뭐 지분을 갖고 있다. 한 50% 지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렇게 출연 많이 하셨어요. 스파링부터 해가지고 줄넘기를 이렇게 잘해. 줄넘기를 가볍게, 정말 줄넘기. 복싱과 줄넘기는 뭐 거의 뭐 와우, 거의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 김영수 프로는 생활복서인데 이 정도의 줄넘기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거의 뭐 제 채널에서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파링부터 해가지고 섀도우 미트치기 뭐 출연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회원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생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생활 보스로 우리 대곤 씨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충분해.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뭐 저는 뭐 복싱인이지만은, 복싱 트레이너지만은, 제가 이분 직장생활 하는 걸 제가 이 정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기 뭐야, 생활체육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이 정도 하셔. 진짜 프로까지 뛰고, 프로 6전 뛰었죠. 6전 뛰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야말로, 와. 생활복싱, 근데 줄넘기 재미를 붙여가지고, 물론 복싱과 줄넘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뭐 몸풀기부터 기본 스텝하고 복싱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많이 넘어봐야 돼요. 실은 많이 넘어보고 다양하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많이 해봐야, 복싱과 줄넘기는 거의 뭐 비례한다. 비례합니다. 복싱 잘하면 줄넘기 잘하고, 줄넘기 잘하면은 복싱 거의 뭐 비례한다고 봐도 그렇죠. 아, 생활복서의 줄넘기 대단합니다. 우리 김영수 프로, 아우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아, 많이 걸려봐야 하고 많이 넘어봐야 돼요. 걸리면 걸릴수록 계속 줄넘기 느는 거야.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프로 최고입니다. 아,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김영수 프로? 생활복서, 생활복서 프로복싱까지 뛰다가 생활복싱이니까, 어차피 생활복서니까 대단하십니다.